네, 강프로입니다. 자, 시노팩스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 일단 금요일 날에는 3% 정도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식 시장에서는요, 가격이 먼저 반영을 합니다. 시노팩스가 이렇게 강세를 보인 건 혈액투석기. 그쵸. 원래 국내에서 사용하는 모든 혈액투석기는, 전량 수입에 의존을 했었는데, 시노팩스가, 그쵸, 국내 최초로 혈액투석기 관련해서 인증을 획득했죠. GMP 인증을 획득을 했고, 이게 정부의 지원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호재를 시노팩스가 모두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춰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시노팩스뿐만 아니라 모든 주식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거나 약세를 보이는 종목 모두는요, 어떤 호재나 악재보다 가격이 먼저 반영을 합니다. 시노팩스가 혈액투석기로 인해서 지금 실적이 개선되는 상황이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그렇죠. 절대 안 나옵니다. 근데 앞으로는 나올 거라는 거죠. 근데 실제 실적이 나올 때까지를 기다리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주가는 이미 저위에 가 있거나 아니면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가격이 먼저 반영하니까. 자, 다른 제약주들 그리고 다른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토대로 보더라도 모두 동일한 상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에코프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에코프로를 제가 주봉으로 돌려가지고 그쵸,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코프로의 상황은 2020년도죠. 그쵸, 2020년도. 이때 상황을 봤을 때 주가가 10,000원 정도였어요. 자, 코로나 때 하락한 부분을 빼더라도 그쵸, 고가 따져보면 2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계산하기 쉽게 그냥 10,000원으로 잡고, 그리고 나서 대략 한 1년 반 정도 기간, 21년 11월 달까지 상승한 상승폭이 15배 상승해서 15만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쵸? 그렇다는 건 여기부터 여기까지 나오는 실적이 좋았어야죠, 당연히. 그쵸? 내가 가치 투자자야. 나는 실적에 따라서 매매, 주가는 결국에 실적에 따라서 움직여, 이렇게 본다면, 그쵸? 이게 만약에 답이라면 주가가 올라가는 것에 맞게 실적이 올라왔어야 되죠.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보세요. 2020년도에 636억, 21년도에 860억, 어느 정도 상승했죠? 자, 21년 11월 달에 고가가 나왔습니다. 15만원짜리, 그쵸? 이때 21년 최종 실적은 22년 초에 나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랬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실적은 한 30% 정도밖에 오르지 못했는데, 그쵸?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는 15배, 1500%가 올랐어요. 몇 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그쵸? 500배? 그쵸? 말도 안 되는 차이가 나는 거다. 근데 실제 주가가 올라가고 나서 떨어질 때, 그쵸? 떨어지는 과정에서 22년도 실적이 1분기 나오고 2분기 나오고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20년도 대비해서 10배 실적을 찍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 확인은 언제예요? 23년 초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을 확인하고 또 올라가요. 왜? 실적 확인됐다. 근데 그건 빠지고 난 이후죠. 그래서 내가 올라갈 때 쫓아가야 될 때가 있고 하락할 때 팔아야 되는 경우가 있는 게 아니라 하락할 때 뭐 실적을 보고 매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적을 확인하는 과정 그리고 실적이 확인되기 전 이 차이도 무조건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걸 모두 다 가격 요인으로 인해서 내가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에코프로가 23년도에 그쵸? 어디까지 올랐어요? 150만원까지 올랐죠. 근데 이제 실적이 나옵니다. 그쵸? 예상 실적이 얼마예요? 보세요. 4700억. 그쵸? 22년도 대비해서 역성장했죠. 리튬 가격 때문이죠. 당연히 에코프로 BM 실적이 빠졌으니까.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주가는 항상 프리미엄을 받아서 움직인다는 것. 즉 실적 대비해서 주가는 항상 비싸다. 그래서 우리는 시장의 주도주를 공략하기 위해서는 올라가고 있는 종목, 즉 신고가를 달성하는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항상 우리는 강세 종목만을 매매를 할 수 있다. 물론 이 구간을 정확하게 다 잡아낼 수 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신고가 초입에 공략을 했을 때 뭐가 돼요? 내가 시장의 주도주를 공략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과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세요. 21년도에도 고가 달성하고 나서 어떤 부분 발생했죠? 다시 신고가 가서 몇 배 올랐습니까? 3배가 더 올랐어요. 어느 정도 기간이에요, 이거? 3, 4개월밖에 안 걸려요. 주식시장에서 장기 투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3개월 안에 모든 게 다 끝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저가를 잡으려는 노력 자체를 하지 말고 고가에 매도하려는 노력 자체를 하지 마세요. 고가 보고 팔고 그리고 파는 과정에서 내가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가격대를 찾자. 그게 신고가 매매입니다. 신고가 매매. 자, 그럼 시노팩스 같은 경우에 볼게요. 시노팩스 어떻습니까? 신고가를 여기 23년 중반에 달성을 했어요. 그렇죠? 애초에. 그리고 나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다시 돌파했고 어떻게 됩니까?
다시 큰 폭으로 시세 구간에 들어가죠. 고가에 물린 분들 많을 겁니다. 그렇죠. 이날 1월 10일 날 지난 수요일인데 큰 폭으로 16%까지 강세를 보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바로 개파락으로 시세를 완전히 죽여버리니까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한 번 더 올라가서 고가 맞고 떨어지면 위험할 수 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좋고 시간의 거래에서도 금요일 날 빠졌어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왜? 무조건 쌍봉 나옵니다. 저는 돌파하는 구간에 정확히 공략을 해서 그렇죠. 고가를 보고 매도를 한 날이 1월 4일입니다. 1월 4일 날 제가 7,500원 정도의 매도를 하고 나서 만 원 정도까지 상승을 했지만 그렇죠. 제가 이 구간은 못 먹어요. 그런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시세가 나오는 구간은 먹을 수 있다. 즉 모든 종목들을 내가 저가에 사서 고가에 팔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모든 종목들을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가 버리고요. 고가도 버립니다. 하지만 이 몸통 구간에서만 공략을 해도 50% 정도의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는 굉장히 뭐 매일 나오는 건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나만의 수익 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을 정도의 종목 수급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예요. 월요일 날 떨어질 수 있다. 근데 매수 관점으로 잡자. 가격이 중요하고 그 가격은 2주 안에 내가 수익을 전환시킬 수 있는 가격대여야 된다. 그렇죠? 이 부분 가장 중요합니다. 왜? 가격이 먼저니까. 자, 그래서 제가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 가격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연초기 때문에 제가 이벤트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기는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고요. 지금 1,700분 정도가 함께하고 있는데 특징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료로 진행한다. 왜? 채널 성장의 목적입니다. 저는. 그리고 두 번째, 신고가 종목만 매매한다. 시노펙스 어때요? 신고가 종목이다. 그래서 제가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시장의 신고가 종목이 시노펙스 하나일까요? 아니겠죠. 그렇죠? 그래서 시노펙스 외적인 다른 신고가 종목 그리고 시노펙스를 어떤 관점에서 공략을 했는지 그 부분까지 제가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보시면 1월 12일 그렇죠? 롯데정보통신 흥하해운 그렇죠? 정확하게 이렇게 진행된 내용이 있고 시장가 매수 언제? 8시 49분 장 시작 전 시장가 매수 언제? 8시 50분 장 시작 전 그렇죠?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 시작 전에 시장가 매수라는 건 뭐예요? 시가에 그냥 때려 사라는 거죠. 자 보세요. 롯데 정보 통신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1월 12일 금요일 하루에 5% 정도의 수익 구간에서 마감이 됐죠. 고가 따지면 19%까지 상승을 했는데 아쉬울 거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물론 아쉬워요. 근데 애초에 못 잡는다고 보는 거예요. 고가를 내가 어떻게 다 잡아가면서 하겠습니까? 그런데 고가를 굳이 잡지 않더라도 내가 수익 볼 수 있는 가격대를 지속적으로 내가 잡아낼 수 있고 찾아낼 수 있다면 주식시장에서 나만의 수익 모델이 만들어진다. 그게 신고가 매매의 핵심이고요. 그리고 첫 번째, 롯데정보통신은 1월 10일 날 공략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1월 10일 날에는 제가 다른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했기 때문에 그쵸? 이날 공략을 하지 못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강세를 보였을 때 하루에 5% 정도 수익에 마감이 됐다. 하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흥하해운. 자,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그쵸, 상한가 마감 금요일 날 시가 그쵸 하루에 10% 정도의 수익 구간에서 마감이 됐고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루에 상한가를 잡는 것 그쵸 보합에서 출발할 수도 있고 갭 상승이 나올 수도 있지만 어떤 부분이든 다 동일합니다. 신고가 돌파 이후에 그쵸 이런 강력한 시세가 발생하는 겁니다. 재료가 있죠. 전쟁 그쵸 지정학적 리스크. 근데 정확하게 이때 10월 달 들어서 10월 19일인가 그럴 거예요. 이때 추가적으로 확정될 수도 있겠는데 이런 내용이 애초에 발생됐었단 말이죠. 근데 왜 6월과 7월 달에 그쵸 신고가를 먼저 만들어냈을까요? 어떤 이슈가 있었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주식시장에서는 무조건 신고가 종목만을 추적하자. 그랬을 때 그쵸 하루의 상한가 그쵸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을 내가 잡아갈 수 있다는 거고 자 지금 시노펙스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시노펙스를 제가 언제 공략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22일 그쵸 동일하죠. 12월 22일 시장가 매수 시노펙스 8시 53분 그쵸 정확하게 진행된 내용이 있고 레고 캔바이오도 급등했습니다. 근데 시간 관계상 시노펙스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노펙스 자 시노펙스 보면 12월 22일 요 날이에요. 그쵸 시가 5,200원 저 정확하게 요날 매도를 했는데 1월 4일 7,700원 50% 정도 수익에서 끝내고 나왔죠. 그쵸 왜 하락했으니까 위에 못 잡았다는 거예요. 근데 상관 있나요? 한 2주도 보유하지 않았는데 거의 한 50% 정도 수익 구간에서 마감 그쵸 22일 시장가 매수 8시 53분 시가에 때려 사라. 근데 이날만 공략했을까요? 올려서 볼까요? 자 보세요. 12월 20일 시노펙스 그리고 12월 18일 시노펙스
어떤 구간입니까? 보세요. 12월 18일, 19일, 20일, 21일, 22일. 그렇죠. 지속적으로 종목을 중복시킨다. 신고가 매매에 대해서, 즉 신고가가 의미하는 바가 어떤 것인지 이해를 하지 못하면 절대로 이런 매매는 할 수가 없죠. 고가에서 계속 따라 사래. 언제? 시가에 그냥 시장가로 박으래. 이게 가능합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식시장에서 가격보다 중요한 건 없고요. 가격에 대해서 내가 100% 이해를 해야만이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고, 그래야 나만의 수익 모델을 만들면서 시장의 주도주를 내가 꾸준하게 매수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가격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진짜 막 시장의 주도주를 하고 싶은데 못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막 손절만 하고 있다. 뭐 이러신 분들은 제가 긴 말 드리지 않을게요.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돈 안 받아요. 돈 안 받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 자,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그리고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그렇죠?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기 이 번호로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은 안 받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 번호로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서 신고가 매매 어떻게 하는지 배우세요. 그렇죠? 이거 아니면 답이 없다 시장에서. 자, 그리고 연초 이벤트 하나 더 나갑니다. 자,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 그렇죠. 이런 시노펙스 이런 종목들을 잡을 수 있는 신고가 검색기. 그렇죠. 요 내용이 있고, 그리고 지금 수익 모델. 그렇죠. 어떻게 이런 가격대를 잡을까? 그렇죠. 그리고 내 계좌에서 뭐 비중 조절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제가 한꺼번에 그렇죠. 내용 준비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함께 공유하도록 할 테니까, 요것도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돈 안 받아요. 그렇죠. 돈 안 받을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 자,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신고가 검색기와 함께 수익 모델 그리고 소통방 입장 링크까지 함께 이 번호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시노펙스로 돌아와서 보면 일단 신고가를 만들었고 충분한 시세가 나왔습니다. 빠지는 거 당연해요. 근데 반등 나온다. 그 반등이 나오는 과정에서 내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혈액 투석기 시장은 전량 수입이었지만 관련된 부품 사업만으로도 시장 규모가 1조 8천억 규모입니다. 근데 시노펙스가 이런 시장 규모를 모두 다 먹을 수 있는 환경에 처해 있다는 거고, 주식은 프리미엄을 받아서 움직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혈액투석기 관련해서 프리미엄을 받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시노펙스가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고, 지금 프리미엄을 받는 첫 번째 구간까지 올라왔다. 돌파를 할지 안 할지, 이번에 돌파를 할지 못할지는 몰라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2주 안에, 그렇죠? 2주 안에 수익을 전환시킬 수 있는 상황만을 만들 수 있다면 그건 쌍봉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고, 하락을 하면 할수록 내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의 폭은 커지기 때문에 가격에 대해서 집중을 하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저는 이 구간에서 매도를 했고 지금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가격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시노펙스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으로 준비를 해놨는데, 자, 요 내용은요 제가 20페이지에 걸쳐서 아주 상세하게 그렇죠 내용 준비를 해놨습니다. 근데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그럼 너무 긴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이런 식으로 내용을 준비를 해온 거고,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정말 한 2시간, 3시간 정도 이야기를 계속해야 되고 편집 시간은 더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온 거니까 그렇죠. 이것도 채널 성장의 목적입니다. 그렇죠. 돈 안 받아요. 돈 안 받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시노펙스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함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렸는데, 뭐 항상 제가 긴 영상을 올리는데 뭐 그런 부분들 다 봐주셔서 감사드린다는 의미에서 제가 12월 달부터 진행하고 있는 신고가 주도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제가 왜 어떤 식으로 어떤 가격에 어떤 이슈에 의해서 그렇게 공략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을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 한 해를 뒤돌아보니까 구간별로 큰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1월 달에는 AI 관련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2월 달부터는 2차전지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죠. 자, 그리고 나서 3월 달이 되니까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신고가를 만들면서 5월 달부터 시세를 큰 폭으로 냈죠. 저가부터 따진다면 한미 반도체와 같은 종목들도 올 한해 6배 정도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올해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요. 어떻게 시세가 움직이는지 반드시 익혀놓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중간한 종목들 사고팔고 하지 마시고요. 딱 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넣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23년 12월 달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고요. 이 종목은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갖추고 있는 데다가 이 규모가 40%를 넘나들고요. 호황기 때는 50%를 넘나드는 역대급인 이익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주요 거래처는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엔비디아까지 모든 반도체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재무제표 상황을 보면요. 이익률 자체가 넘사벽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넘을 수 없다는 거겠죠. 첫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앞서서 보여드렸었던 실적은요. 23년도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AI 반도체의 실적이 포함되지 않은 실적입니다. 자, 그런데 올 한 해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새로운 반도체의 실적치가 더해지면요. 질적인 성장보다 양적인 증가가 함께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런 부분을 한미 반도체가 이미 시세로 보여줬죠. 저가부터 6배 강세를 보인 상황이 있습니다.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죠. 어떻게 매매를 했느냐. 5월 25일 날, 그쵸? ISC를 49,800원에 매수를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달도 되지 않아서 한 100%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근데 6월 2일 날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한미반도체 26,000원까지 올려서 잡겠다는 내용이 있죠. ISC와 함께 새로운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이때 당시 가격이 25,650원이었는데 그냥 올려서 잡으라는 거겠죠. 지금 현재 한미반도체 가격이 62,000원인 걸 본다면요. 항상 주가는요. 신고가 이후에 공략하는 것이 좋고 그랬을 때 단기간에 100% 수익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ISC도 그렇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자, 개인용 PC를 비롯해서 서버, 클라우드,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까지 기본적인 PC 구조와 동일하고요. 새로운 반도체의 구조도 동일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미 반도체의 상승 이유도요. 이러한 구조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이고 이 구조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11월 달에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온 디바이스까지 더해지면 비메모리의 사용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 기업은요. 질적인 부분에 대한 성장이 아니라 양적인 증가까지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한미반도체의 시세를 보면 아직은 굉장히 저렴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세 번째 상황을 보면요. 엔비디아의 실적인데요. 이건 올해 초 대비해서 4배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고요. 그 주가도 그 정도가 당연히 올랐죠.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예상하는 게 아니라 확정치를 보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자 ISC도 그렇고요.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확정된 내용이 있었죠. AI에 대한 개화 시기에 맞춰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 있었고요.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생각해보시면 세력들이 어찌할 수 없는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확인하는 데는 확정치가 필요하다고요. 엔비디아 실적만큼 확실한 재료가 있을까요? 엔비디아의 실적의 증가세는요. 앞으로 다가올 AI 반도체의 수요 증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단가는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 게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한미반도체만큼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는 게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삼성전자의 시세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준비한 4분기 대시세 종목 내년 초까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저항성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종목이고 이미 시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얼마에 사는 걸 텐데 제가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잘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요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나는 주식을 배우고 싶다.
이런 대시세 종목을 직접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가 종목을 찾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추적을 어떤 종목을 위주로 해야 되냐, 어떤 신고가를 찾아야 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신고가 종목만 검색해서 추적할 수 있게 검색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시장이 4월부터 꺾였기 때문에 5월 달에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를 실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5월 1일 검색한 결과고 보유기간은 2주, 그리고 상승 종목 비율은 100%, 시장 대비 수익률은 코스피 14%, 코스닥 16.87%가 나왔습니다. 검색기에 포착돼서 추적해야 되는 종목은 유니온 머터리얼이고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5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으로 잡았었던 2주 동안의 수익률은 13%가 나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상승 종목 비율도 아니고 몇 종목이 나왔는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시세 이파를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시장 대비 수익률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는 시장 대비 수익률만큼만 강세를 보인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상승 종목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결과로 5월 1일 날 수익이 유니온 머터리얼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57%가 나온 거죠. 그 다음 5월 8일 날입니다. 5월 8일 보이시죠? 보유기간 2주 찍혀 있고 상승 종목 비율은 71%인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코스피 대비해서 9%, 그리고 코스닥 대비해서는 10%입니다. 이렇게 높게 잡힌 건요, 코스닥이 하락했다는 거고, 코스닥이 하락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세를 보인 종목들을 보면요, 아진산업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루닛은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했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뭐 대원광업도 당연히 보이시죠. 여기 시세 1파 형성하고 2파 시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건 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믿어야 될 건 돈 말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5월 15일 날에는 시장 대비 수익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신고가 종목이긴 하지만 너무 크게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제너셈, JVM,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휴메딕스, 최근에 바이오나 미용 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보이는데, 클래시스도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고, 인성정보는 최근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은 5월 22일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대비 수익률이 3%대로 높아요. 그리고 실리콘투 화장품이죠. 한국전자금융은 제가 이번 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올도 강세를 보였죠. 23%. 그리고 인성정보 전주에 포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추적했다면 인성정보를 매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에코바이오 17%, 그리고 잉글 우드랩,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한 종목입니다. 여기서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 종목은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미국향 매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잉글 우드랩과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이죠. 잉글 우드랩은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시장에서 고가에 물릴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29일 상승 종목 비율이 88%인데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기간 초과가 떴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마이크론 보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 여기 보이죠? 벤티움, 치과 쪽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조선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밑에 삼성중공업이 보이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의료기기, 미용 쪽이죠?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검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검색기 이외에 어떤 식으로 장중에 활용해야 되는지는 제가 6강에 걸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은 비공개 처리를 해놨지만 구독자 인증만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구독자 인증은 당연히 무료고요. 구독자 인증 방법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보내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드리고요. 구독자 인증이 되면 말씀드렸던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와 검색기에 대한 로직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모두는요, 신고가 달성 이후라는 겁니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단타나 장타 모두 쓸데없이 보유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료 배포할 때 모두 받아가셔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고가 말고는 주식 투자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고요. 신고가가 강하다고만 알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구독자 인증을 받으셔서 모든 분들이 검색기에 대한 로직과 강의 영상을 보고 수익 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